보령. 여기 오면 조개구이 꼭 먹고 가야 돼요. 여행한 중에서 오늘 여기가 최고였어. 전체적인 모든 분위기와 조화롭게 잘 꾸며놓은 게 참 이뻤어요. 여자들이 좋아하는 감성이에요. 여자들이 좋아하시는 감성. 날씨가 정말 환상적인 것 같아요. 그쵸? 더 더워지기 전에 좀 나가야 되는데 이러면 코로나 때문에. 진짜 싱그럽다. 요즘 집에서도 저는 요즘 많이 기르고 있습니다. 네, 밖에 못 나가니까. 사실 요즘 사다가 이렇게 놓으니까 좋더라고요. 이쪽 안쪽으로 가면 카페 꽃 되게 이쁜 데 있거든요. 그쪽에 일단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와, 드라이 플라워라고 하나? 네. 오. 꽃에 꽃이 가득해요.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. 저 요즘 사진을 찍어도 마스크 때문에. 1년에 한 번은 보통 오거든요. 1년에 작년에도 한번 왔었고 올해도 지금 오고 있는데 작년에 찍었던 사진이랑 올해 찍었던 사진이랑 아이가 딱 큰 게 보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아니 엄청 되게 재밌어.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카페 같아요. 남자친구가 없어요. 거의 이렇게 여행하면서 그냥 둘이 여행하면서 하루 이렇게 보내는 게 너무 좋아요. 하루를 이렇게 보내는 게. 남자친구 생기면 어떡해요? 남자친구랑만 다녀야죠, 엄마 빼고. 이 시간이 그래서 소중한 것 같아요. 잠시 또 남자친구한테 양보해야죠, 다니는 게. 어머, 디저트도 이뻐. 이 메뉴는 저희가 이제 식용꽃과 허브로 만든 케이크예요. 아, 먹어도 되는 거예요? 네, 식용꽃. 케이크가 진짜 꽃이네요. 막 민트, 예, 허브 종류도 많이 있고요. 아드님한테 여자친구 생기기 전에 이렇게 가족이 많이 다녀야죠. 예쁜 것도 많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니까 가족한테 또 행복한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.